아메리카노 진해 어떻게 하노 시럽 커피 대고 타는 사람들 보면 옷에 쏟고 바닥에 쏟을까봐 걱정돼. 먹는 것 때문에 버스도 못 타고 시간 약속돼 있는데도 못 가고 그러는 건데 그걸로 그거 음료수 때문에 법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피해받는 건 싫어. 전 들고 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흘리지 않고 타면 더 이동하는데 편할 수 있으니까. 흘리는 거는 많이 봤어요. 추우기 힘들겠다 이것도 있고 저게 만약에 뜨거운 거였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법으로 제시하기엔 너무 사람마다 다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돈 주고 산 건데 그런 것부터 너무 뭐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버스 타기 전에 옆에 버스 번호 옆에 이렇게 음식물 반입금지 이런 거를 써놓는 식으로만 해도 사람들 많이 실행할 것 같아요. 음식물이나 그런 마실 걸 들고 차를 타면 마시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냄새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비위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특히 김밥이나 이런 햄버거 같은 거 갖고 타면은요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냄새 때문에. 홍콩이나 외국 같은데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절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어떠한 그 제도가 있어서 서로 좀 그래야 시민의식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. 근데 시민의식을 높아지려면 그런 것부터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실천해 가는 거 서로. 빼고 주세요.